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명소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고 또 천년이 가도 변치 않을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이, 이 약속이 끝까지 잘 지켜질까요? 과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코넬 대학 연구팀 그리고 스토니브룩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격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격정기의 사랑의 기간이 길어야 30개월이라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사랑도 50%로 감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맨정신에 그 길고 긴 밤을 전화통을 붙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밤을 못 세웁니다. 이 내 안에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 변화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걸 기쁨으로 희열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도 사랑대방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변화가 사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 결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변하는 마음에 면죄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호르몬이 변화를 일으키고 생체적인 변화가 있다는데 어떡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먹기도 악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스토니 대학 연구팀이 2005년도에 이 뜨거운 오래 지속되는 부부들의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 방법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배우자의 사진이 딱 떴을 때 그 뇌 안에 변화되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해 봤는데 기혼자 17명의 뇌 호르몬이 어떤 면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것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생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친구, 옆집 친구, 아무개는 그냥 보면은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갑자기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마치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애착심, 상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 의식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혼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도파민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옥시토민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안정을 되찾아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부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애착의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떨어지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 아주 격정의 사랑의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기로 들어가는 이 호르몬의 생성 기간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권태기라고 불러요. 권태기. 여러분, 권태기가 아니라 사실은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신혼부부처럼 격정에 높여가지고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끝까지 서로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들은 등을 쓸어주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 따뜻한 스킨십이 서로에게 굉장한 호르몬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 그것이 피차에 있을 때 결국은 도파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옥시토민이라는 호르몬으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믿음과 보호하려고 하는 애착,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해로할 수 있는 부부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그 야곱의 그 뜨거운 사랑의 동기는 뭘까요? 7년을 수일처럼 지냈던 야곱의 그 사랑의 동기는 power of love의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결혼 20년 차 살아가는 이 댄 부부들의,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젊게 살고요. 제 덕분에 남편은 항상 웃지요. 이 밥과 배부라고 하는 이 부부들 22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언제나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조건 없이 서로를 아껴줄 때 결혼 22년을 여러분 또 한 부부를 보십시오. 이 커트와 에이미 부부입니다. 젊어서는 얼마나 애띄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30년을 살고 나면서 외모는 원숙하게 변했지만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건 진실한 사랑, 그리고 서로의 노력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 격정적인 감정의 순간이 지나간다 해도 서로의 변치 않는 그리고 애정의 노력이 있다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과연 통할까? 여러분, 오늘 서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받으셔야 될 사람들.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할까요?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체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일생 동안 변해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몸이 마침 날씨와 같아요. 하루의 시간과 같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와도 어쩌면 그렇게 흡사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보십시오. 해가 동편에 섰을 때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년기, 소년기, 오전 시간을 거쳐서 한낮이 되는 청년기, 그리고는 하루 종일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오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이 피곤을 느끼게 되면 어두움이 다가오고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휴식과 안식을 취함으로 또다시 다음 날의 새로운 날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순서가 하루의 일과와 흡사해요. 계절과도 같아요. 태어나서 자라는 계절이 봄이에요. 파릇파릇 신선한 생명들이 성장해 갑니다. 여름에는 왕성한 푸르름과 그리고는 쉬지 않는 건강한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가을에는 풍성한 알곡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마침내 겨울이 오면 영원한 휴식기에 들어가는 그 일생의 계절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과정과 비슷할까요? 사람은 밤을 싫어하죠. 어린아이는 특히 밤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밤이 두렵다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 그러나 허구한 날 밤을 새우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손을 많이 봐줘야 될 아이입니다. 누구나 신혼 시절에 그 격정 있는 사랑의 행위가 그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우리가 본 대로 길어야 3년, 빠른 사람은 1년 반이면 벌써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다른 안정기로 들어가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것을 권태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포기해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개는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왕성한 1년, 2년 사이에는 이세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대1로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세가 태어나면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이세에게로 옮겨가면서 균형 잡힌 안정된 미래와 가정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작용하는 이 호르몬이 옥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 어린 아빠들, 어린 엄마들은 이 호르몬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여전히 도파민이 넘치고 그들 속에서 원치 않는 이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아빠, 엄마의 자격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이라면 이제는 두 사람의 격정의 사랑의 열매로 선물로 받은 이세, 만약에 선물을 받지 못한 부부들이라면 또 다른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인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어떤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부부끼리 바라보고 살던 관계가 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 평생 이루어야 될 사랑의 행위이고 그리고는 추격해 가야 될 비전의 목표의 깃발이에요. 평생 바라보고 흔들어야 되는 깃발이 신혼 때처럼 격정적일 수는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리고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부부들이야말로 진짜 안정기고 그리고 생산적인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같이 통나무처럼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통나무의 불꽃이 온 천지를 밝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타버리고 남은 그 통나무의 숯, 시커멓게 변해버린 숯덩어리, 그것이 사실은 통나무의 불보다 수십 배의 높은 화력을 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통나무는 새를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고 남은 숯덩어리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샘물을 녹입니다. 새를 녹여서 모든 값비싼 보석이 숯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의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건망증, 기억상실증이 걸린 사람들을 빼놓고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정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나도 나를 싫어해버린 그 절망의 시대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그 깊은 신령한 품에 깊이 깊이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때의 그 감격은 정상적인 성도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스토리입니다. 무지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무지한 집안,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같은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아이. 거기다가 불행하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온 집안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이 아들 하나만 옆집의 동네 형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첫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소질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말씀 앞에 녹아지기 시작하고 시간시간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깊었는지 이루다 말로 다 찬양할 수가 없어서, 부를 찬송이 없어서 뭔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는 강한 열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 모이면 열정 깊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마땅히 부를 찬송이 없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을 써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쓰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지만 다 내어버리고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같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3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련.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보수적인 찬송가 속에 거의 꺼져가던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찬양으로 깨웠던 복음송의 대부인 김석균 목사님의 주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첫사랑의 감동을 안고 사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보니까 불은 이미 꺼졌고 연기조차도 나지 않는 마른 막대기 토막처럼 팽겨져 있는 우리의 영성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솟아나야 되겠습니까? 골수에 박힌 예법과 간섭과 매너리즘은 있는데 연기조차도 피어나지 않는 거의 꺼진 불과 같은 그 첫사랑을 사랑이라고 끌어안고 형식만 가지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빈 마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인데 유효기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울어도 깨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 줄 모르는 이 비정한 메마른 우리의 영성을 되돌아보면서 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사랑이 도망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두 번째 책의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건드려도 불은커녕 연기도 나지 않는 토막들만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책 가운데 참 대표적인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창녀에게 전도했어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자매네. 그 사랑을 길거리에서 갈구하지 말고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 달린 교회에 가보세요. 거기에 꺼질 줄 모르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요? 내 신세가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져요? 마치 못 올 사람이 온 것처럼 하나같이 쏘아보는 그 눈길 앞에 한번 교회를 갔었던가 보죠. 그 광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 하나님, 교회에 은혜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실종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돼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토론토에서 소문난 여인이 노란 머리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 초창기에 이민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물들인 우리 코리안 여인. 그래서 별명이 노란 머리예요. 노란 머리. 이분은 도덕과 윤리가 그냥 땅에 떨어진 분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와, 교회 분위기가 막 무슨 폭발물이 하나 들어온 것처럼. 끝나서 라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잡았어. 모든 사람들이 노란 머리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그냥 악수나 하고 그냥 조용히 가면 좋았을 텐데, 어머나,
우리 오빠 손 같아. 목사님, 내 오빠 하실래요? 순간적으로 목사도 당황하고 뭐라고 말대꾸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데 그 둘러서 가지고 쏟아내는 우리 교인들의 눈빛, 와, 저는 얼마나 날카롭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제발 누군가가 저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포근한 쇠라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데, 여분이 그 노란머리 여인이 왜 교회를 오셨을까요? 그날 이후에 다시는 볼 수가 없었죠. 아마 예수님 같으면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못 돼서 찾아갈 수는 없었고요. 그 가슴 속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곳에 버려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버려진 세리들과 창기들까지 끌어안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음이어야 하는가? 아니, 내 안에 꺼져버린 나무토막처럼 변해버린 이 막대기 같은 통나무 같은 감각이 없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나는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다섯 번 이 신앙인의 불신앙들에 대한 경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책이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세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유념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y more careful attention, 주의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지불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깊이 깊이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첫사랑은 시작되는 건데 첫사랑의 보금자리를 떠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 시골까지 오려고 하지 않고 뭐 요즘처럼 목사님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던가 봐요. 아주 온갖 기도와 노력 끝에 겨우겨우 젊은 목사님 한 분을 그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교인들은 늘 불안해요. 언젠가 이 시골교회를 떠나서 도시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목사님, 한가한 시간, 농촌교회는 도시교회하고 다릅니다. 별로 그렇게 바쁠 일 없습니다. 저 주중에는 좀 취미로 낚시도 가시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에게 낚싯대도 구해다 드리고 고기 잡는 데도 모시고 가서 같이 고기도 잡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쩌다가 대어를 한 마리 낚은 거예요. 이야, 생전 처음 해본 낚시인데 이 낚시의 손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혼자 낚시터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낚시터에서 이 젊은 목사님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따라 웬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는지 한참 낚시를 열심히 하는데 날이 어둑어둑 하는데 어디선가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오늘 무슨 날인데 종을 치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다가 이제는 찌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돼서 컴컴해가지고 낚싯대를 걷어가지고 그날 잡은 물고기 바구니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일입니까? 교회 교인들이 수요일날 기도에 왔다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 목사님 물고기 잡다가 낚시하다가 오늘 수요일 밤인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빈 예배당에 목사님 찾으러 오지도 못하고 교인들은 목사님 그저 낚시하는 건 마음 건드리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끝나고 돌아간 실제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생에 지나가면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언제나 새로운 시간에 우리는 처음이고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맞는 9월도 그렇고 이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오픈됐어요.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오픈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유념하고 있습니까? 그 주의력에 우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삽니까?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절대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선순위 1번이 될 수 있지. 2번, 3번으로 물려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 관계가 오래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한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복음의 기록은 확고부동한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의 이정표를 우리 스스로 치워버렸다가 마땅한 벌을 수십 번 받았지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3절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왜 우리가 금처럼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까? 왜 유념하지 않습니까? 왜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역풍을 만나서 그래요.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원래 말듯이 맞바람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돛을 달고 나가는데 맞바람이 치면 목적지로 항해할 수가 없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목적지에서 점점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역풍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역풍을 만납니다. 분주한 일의 행포를 만납니다. 중요치 않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중요하진 않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데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없어요. 사랑의 눈이 멀면 자기 부모보다, 자기 처자보다, 자기 재산보다, 자기의 모든 생명보다 사랑의 눈 먼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혹자들이 볼 때는 가정도 정상적인 생활도 팽개친 뭔가 돈 사람이라고 오해할런지 모르나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마 그런 평을 듣기에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먹을 거 잘 거 다 챙겨가면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산한 바람이 들어서 정말 주님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에 취해서 절벽에 한 송이 꽃을 꺾으려고 떨어졌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백합이 솟아났다는 꽃말이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이 죽어 피어난 향기가 온 세상에 코끝을 진동하는 것처럼 이리사나 저리사나 한 세상 지나갈 인생 지나놓고 보면 물거품 같은 인생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와 후대의 코끝을 진동할 것임을 알고 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